끝이 아닙니다. 여기 있는 한민혁 회장이 최은혜 교통사고 사건의 진범입니다. 박상무는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절벽에 유기한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에 한 회장 자네 인두가 볼 수가 어떻게? 한민혁 회장은 이런 짓을 벌이고도 반상은커녕 회장직에 올라가기 위해 폐륜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. 더 이상 회장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이제 그만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요. 얘들,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? 이거 다 조작이야. 조작이라고!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입니까? 사회자님. 자, 그럼 한민혁 회장의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세해 주세요. 그럼 만장일치로 한민혁 회장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을 공표합니다. 가주시죠. 제발. 마! 영장 가져봐. 영장 가져오기 전엔 나 한 발짝도 못 움직여.